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천 아카데미 추계 강좌 철학의 길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 철학이라는 주제로 상고사의 문제에 어떻게 철학적인 논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근현대사의 문제에 철학의 논의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로부터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교훈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주제로 좀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교수님 들어가는 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석 씨가 잠시 소개해 준 대로 지난 시간에는 저의 책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우리 상고사에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발제를 낭독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에는 그 저의 같은 책에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부분을 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그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철학계에서 역사 철학은 구체적인 역사와 착근되지 않은 채 방법론적 탐구에 방향 잡혀 있거나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역사에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친 감이 있습니다. 역사의 구체성을 감안할 때 이는 지향되어야 합니다. 지향이란 말, 극복이란 뜻이죠. 그 첫 단계는 역사 철학이 다름 아닌 우리 역사와 만나는 데서 찾아질 겁니다. 철학자 헤겔은 개인 각자는 자신의 시대의 아들이고 철학은 사상으로 포착된 그의 시대라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저는 헤겔의 이 말을 지식사회학을 넘어서는 역사철학의 명제로 새깁니다. 시대는 역사의 한 단면이므로 역사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 없이는 시대에 대한 이해 역시 불가능합니다. 철학이 사상으로 포착된 그의 시대라는 헤겔의 말은 철학이 통시성을 이념으로 하는 학문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곧 철학사라는 헤겔의 말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요.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아들딸이고 우리의 철학도 이 시대에 귀속됩니다. 하이데거는 시대를 존재의 여군이라고 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군이라는 말은 역사와 운명을 하나로 묶어놓은 말이죠. 각 시대마다의 존재의 여군이 역사를 지배한다는 게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시대는 국소적으로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 즉 한국사의 시제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해결하고 엮으면 한국사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시대와의 대화의 인생이며 철학은 곧 역사 철학이 됩니다. 철학은 반시대적일 수는 있어도 시대를 등질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등진 철학은 그냥 관념론이자 공연물일 뿐입니다. 저는 저의 책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쟁점과 함께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쟁점도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체제나 이념 논쟁은 수그러든 지 오래이지만 체제를 달리하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그 중에서도 우리 남쪽은 예외입니다.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남남 갈등은 남북 통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결속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투표와 같은 정치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을 위시한 사관이나 세계관 같은 거대 담론에서부터 학내 문제, 노사 갈등, 젠더 갈등 등등
갈등이 있는 곳에는 거의 어디에나 저양분된 이데올로기가 음으로 양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사회의 원동력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한국은 그 도를 넘어서 분열의 차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있는 글에는 꼭 따라 붙는 엄청난 양의 악성 댓글이 그 징조입니다. 한국의 철학자들이 역사와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도 교조주의에 가까운 이분법적 진영 논리가 포장한 이러한 방적인 역풍을 우려해서입니다. 우리 상고사가 너무 멀고 아득해서 어려웠다면 근 현대사는 너무 가까운 데다가 저 자신이 처한 현실에 직결되어 있어서 어떤 평가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주저되었습니다. 자기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새 머리를 동원해서 무차별 인신공격을 가하는 살벌한 세태에 휘말릴 것이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살아왔으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식인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리를 내어서 저의 책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잘못된 진단이나 비전으로 역사와 민족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호불호가 아닌 그 자체의 올바름을 판단의 엄격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좌나 우로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세간의 방향타를 이념 적합성이 아닌 사태 적합성을 기준으로 재조정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출간했던 다른 책들과는 다른 태도와 방법으로 연구에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책들은 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제와 소재들에 국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책에서는 주된 텍스트를 전통적인 철학의 범주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그동안의 제 책들이 선별된 철학 텍스트에 대한 정독에서 출발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다독과 정독을 병행해가면서 연구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역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학문과 이론을 제 힘 닿는 데까지 두루 섭렵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고대사와 근현대사의 핵심 주제들을 선별해서 철학적으로 고찰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 역사에서 철학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만을 가려 뽑아서 이를 탐구하는 선택과 집중의 잣대로 시간적으로는 고대와 근현대, 공간적으로는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고대는 한중관계와 동북공정, 근현대는 한일관계 및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됩니다. 그러면 저의 책의 그 구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됩니다. 1부는 우리 상고사에, 그리고 2부는 우리 근현대사에 각각 초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 중간 성과들을
학계 발표에서 받은 피드백을 그 3부에서 선별해서 그 토론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제가 알려드린 1, 2, 3부 중에 2부와 3부를 마저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고요. 2부의 제목은 우리 근현대사와의 대화인데 여기서는 얽히고 설킨 한일관계의 미로를 일련의 가설들로 풀어보는 일장과 통일을 지향점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포색하는 2장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3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1장 한일관계의 역사 철학에서는 한일관계를 시대별로 셋으로 대별해서 각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3쌍의 작업 가설들을 전제로 이를 차례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전개했습니다. 우선 그 셋을 제가 A, B, C라고 대표를 해봤는데요. A. 고대 한일 교섭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은 세 그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선 동조론이라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악용되었다는 낙인이 찍혀서 금기시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계보학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가설입니다. 총균세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제러미 다이아몬드도 그 책의 부록에서 바로 이러한 가설을 띄고 있죠. 한국과 일본은 계보학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저의 두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고대 한일 교섭사는 임나 일본 부설이나 기마민족 정복설과 같은 쌍방간의 정복이 아닌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의 개척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은 고대 일본은 한반도의 국가들의 종속된 속국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의 문물을 빠른 속도로 캐치업했다. 이게 이제 고대 한일 교섭사의 세 가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식민지 시기의 재인식 가설들로 다음에 세 가설들을 제가 차례로 띄워봅니다. 우선 첫째로 한일 간의 문물 교류는 이건 이제 식민지 시대를 얘기합니다. 구한말부터 일본 문물의 한반도로의 일방적인 전례로 방향 전환되었지만 이 와중에 한반도에는 식민지 자본주의화에 따른 식민지 근대성이 피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의 가설은 식민지 근대화론,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자본주의 맹화론 등 식민지 시대를 조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은 예속 자본론을 위시한 공산주의 이론이나 그에 바탕을 둔 투쟁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계급투쟁으로 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해방 이후의 한일관계 가설들로 또 세 가지 가설을 제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저의 가설은 해방 이후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일관되지 못한 임기응변식 정책이나 그에 맞서는 반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모두 한일 협력체제의 걸림돌이 되므로 발전적인 지양, 즉 극복이 요청된다. 두 번째 저의 가설은 한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한미일의 삼각체제 내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순간 한일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가설적인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한일협력체제는
김옥균과 안중근의 역사 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동아시아 세 나라의 공존과 평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한 그 총 9개의 가설을 띄워놓고 이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식으로 1장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남북관계의 철학적 분석에서는 롤스가 제시한 화면에 나오는 분이 존 롤스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그 정의론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한 중요성을 또 세상 각인시킨 원조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저자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마이클 샌델. 네, 마이클 샌델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사실 그 책은 좀 인문서적인 책이죠. 정의에 대한 그동안의 것들을 소개한 반면에 존 롤스의 정의론은 그분이 평생 연구한 그 정의에 대한 본인의 그 사유를 집대성한 20세기의 고전의 반열에 이미 그런 책인데요. 그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의거에서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킨 이데올로기들을 무지의 베일로 가린 공정한 상황에서 합리적 합의를 추구하는 모델로 롤스의 정의관에 주목했습니다.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위해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 단체가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문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이데올로기가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인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며 그 상황에서는 다만 어떤 방식의 통일운동이 진정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만이 문제시 될 뿐입니다. 종교의 바탕을 둔 민간 통일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도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무지의 베일에 가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원초적인 상황 하에서 바람직한 통일운동에 공정한 절차적 정의를 정착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3장,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서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고갱의 작품에서 다운 제목이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고갱의 대표작이 있죠. 타히티섬에서 그 작업했던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름의 3장에서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을 관통하는 접화군생과 홍익인간의 역사 철학이 지니는 의의를 되새기고 그것이 실제 역사의 흐름에서 어떠한 영역과 굴절을 거쳐서 갈등과 질곡의 현대사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을 비교하고 각 체제를 이끌었던 인물들의 공과를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당면한 정부가 정세에서 어떠한 선택과 대응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는 제 책 중에 이 3장을 먼저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3부 토론에서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의 몇몇 장을 학술 모임에서 발표해서 주고받은 논평, 담론, 토론을 주제별로 범주화해서 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토론 부분을 읽어보면 금세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낸 7권의 책 중에 가장 날선 비판을 받은 책입니다. 어디서도
우호적인 답변, 우호적인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저는 책을 낼 때 뭐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아주 혹독한 검증 절차를 다룬 셈입니다. 그 토론의 내용은 한중의 역사 인식과 민족 문제, 우리 상고사 연구의 질, 고대 한일 관계의 역사 철학 등 이 책의 중심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논평과 담론, 토론을 통해 동시대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 현황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워낙 그 살벌하고 그 열기가 넘치는 그런 토론이어서 읽을 때 여러분이 현장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제 책의 논지가 보다 명료해지고 논의가 깊이를 확보하고 저의 시각이 입체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하던 그 대화들을 좀 이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 대화가 어디서 끝났냐면은 이제 민족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끝났죠. 그래서 처음에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이제 학자가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 허구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상의 공동체라는 저 책을 썼는데, 교수님께서는 저서에서 그 앤더슨이 이제 네이션하고 민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서양의 네이션 개념이 부정되어야 된다고 해서 동양적인 민족 개념까지 부정될 필요는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한중일 중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안에 삼국, 우리나라 삼국 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안에서는 언어적인 동일성이 있었고 또 민족적인 동일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좀 세부적인 질문들을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민족 개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목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삼국 사이에 그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사이에는 아무런 어떤 공통된 정체성이나 민족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나요? 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착잡합니다. 우선 답변 먼저 하면, 아니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을 침략했다고 남과 북 사이에 공통의 민족의식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삼국사기가 밝히고 있듯이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에서 나온 나라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고조선에서 나온 나라이고요. 삼국사기는 신라에 대해서도 그 신라를 공격한 중심 세력인 진한육부의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고조선의 남겨진 백성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삼국사기에 체록되어 있습니다. 남겨진 백성이라는 말은 유미를 제가 번역해 본 건데, 남을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가 아닙니다. 흘러들어온 민족이 아니라 고조선의 남겨진 백성이 공격한 게 신라라. 그러한 그 증언이 삼국사기에 그 신라에 실려있죠. 즉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고조선으로 소급된다는 점에서 정체성에 있어서 한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석 씨가 잘 지적했듯이 삼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다가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렸죠. 근데 이 사실은 일어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제정치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른 사안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은 늘 있습니다. 뭐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지금도 남과 북이 사이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유학 시절 그 체험한 말은 예를 들면 미국의 남쪽에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조기가 아닌 자기네 나라, 자기네 쪽이 나라였던 시절에 그 국기를 그 개항하곤 하더군요. 뭐 여하튼 그렇지만 그
고려 백제 신라가 서로 간의 민족 의식이 달랐고 또 우리와는 무관한 거라는 그러한 추론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는 한국의 그 대표적인 학자분이 고구려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매스미디어나 혹은 그분의 책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어떤 그 문제를 초래를 하냐 하면요. 그 역시 그 우리가 준비한 PPT 중에 맨 끝으로 가볼까요? 아, 네. 끝도 높이다가 제가 네. 다 옮겨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몰입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놓쳤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게 뭘까요? 안개토대요. 그렇죠? 중국 지반이라는 그 시에서 촬영한 건데 이 광개토대왕비를 그 유네스코 그 유적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너무 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지금 그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게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속지주의국가 아닙니까? 광개토대왕비는 중국의 문화유산이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 광개토대왕비의 주인인 광개토대왕은 중국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조차도 당신의 나라의 그 사학교수님이 고구려 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에스컴이나 그 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만 중국인인가요? 고구려가 다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구려와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네,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 이성을 되찾고 토론을 계속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린 것은 국제정치학적인 사안이지 그게 민족의식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고구려와 백제는 본인들이 부여해서 나왔다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부여는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라 역시 고조선의 남은 백성들이 건국한 나라라는 점에서 이 나라들이 다 동일한 어떤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발례를 제시하자면 이제 남한이 미국과 연합하고 북한이 소련과 연합해서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남북 사이에 민족의식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민족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갖는 태도와 북한이 갖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는 게 우리 김일성 민족끼리입니다. 너희도 그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김일성 민족인가요? 이런 역사의 이질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과 북이 말, 뭐 생활 양식,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이질화되고 있는데 민족 개념에 대해서조차도 북한은 자기네 길을 가는 거죠. 김일성 민족.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우리 역사에 어디에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백제와 고구려는 다 고조선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고조선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조선 시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음기, 허목의 동사,
안정복의 동사강목 뭐 이런 사서는 우리 역사를 고조선으로 소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조선을 특히 단군을 부정하는 순간에 그 트리거링 이펙트로 부루도 부정해야겠죠. 단군의 아들. 그 다음에 부루를 부정하게 되면 뭐 부루와 우가 만나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도산 회의도 부정해야겠고요. 이걸 다 과연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역사서에 나오는 말들인데. 그 다음에 유물의 차원에서 이를 증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유물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역사라는 거는 그 달리기 중에 계주라는 거 있죠. 막 한 바퀴 돌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그 다음 주자가 또 다음 주자에게 한 바퀴 돌고 바통을 넘겨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어달리기 주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계주의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그거를 우리가 한 60, 70여 년간 달리다가 다음 세대, 후속 세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역사에 이러한 계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 숨쉬게 된 거죠. 이게 어디에선가 끊어져 있는 순간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우리 역사를 이어받아서 후속 세대에 전해줄 이어달리기 주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그 자각을 하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승됨으로써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역사의 편린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내서 잘 짜맞추고 추리하면 고조선을 복원할 길이 저는 열릴 거라고 낙관합니다. 위켄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감추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뭐 비슷한 그 지혜를 이미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사를 여러 조책 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기억의 상기인 거라. 그게 소크라테스의 상기설인데 그걸 역사인식에 적용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을 상기해내자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적으로는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허목의 동사, 안정복의 동사강목 같은 이런 책들이 고조선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민족의식이 고조선으로부터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역사의 편린들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역사를 기억하고 그 복원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역사의 진리화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이전 책들은 진리의 역사화라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번 책은 역사의 진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직접 쓰신 표현이었죠. 진리의 역사화, 역사의 진리화. 그래서 이전까지의 책들은 그러니까 탈역사적이고 형이사학적이고 공시적인 진리 개념을 비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저 멀리 시간과 역사와 분리된 채 존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비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책은 우리 상고사와 근현대사로부터 어떻게 역사적이고 탈형이사학적이고 통시적인 진리라는 것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제시하신 이런 진리의 역사화와 역사의 진리화라는 두 가지 방법에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역사의 진리화가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고조선의 건국인형 홍익인간 이거 이제 김구 선생님이 쓰신 그 홍익인간 글씨체인데요. 홍익인간이라는 이 그 이념이 우리 민족 최초의 철학적 명제라고 강조를 하셨고 또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그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요약하는 말로 사용했던 적화분생이라는 표현과
또 송나라의 범역 이 후한서에서 예, 이족의 성격을 요약하는 말로 사용한 호생이라는 이 표현 속에 그 고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어떤 문화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접합문생, 호생 여기가 우리의 고유한 문화 철학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근데 저는 우리 역사에 나타난 이런 철학적 사유들이 정말로 어떤 복창성과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강조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시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이런 사유들이 동시대의 동아시아와 서양에 등장하는 다른 사유들과 구별될 만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사유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우리 민족의 문화 철학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최첨단의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에게도 뭔가 도전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홍익인간, 접합문생, 호생 같은 이런 사유가 동시대의 사유와 현대의 사유에서 모두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좋은 질문인데 저하고 그 사태를 짚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저는 홍익인간, 접합문생, 호생 이러한 철학소들이 우리 민족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철학소들은 샤머니즘 정신을 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 점에다가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즉, 샤머니즘의 본래성이 잘 드러나 있는 철학소가 홍익인간, 접합운생, 호생인데요. 이 샤머니즘은 어느 한 나라, 예컨대 우리나라의 고유한 철학이 아닙니다. 역사의 원리로 소급해 가다 보면 어느 문명이든지 결국은 샤머니즘과 만나게 됩니다. 샤머니즘은 제가 보기에 정신사에서 원형이나 근원에 가장 가까운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역사에는 비교적 잘 간직되어서 본래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저는 주목하는 것 뿐입니다. 독창성보다 보편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박오병 선생님과 잠시 나누었던 토론에 대한 저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독창성을 너무 강조하면 고대사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그 어느 문명에서나 찾아지는 샤머니즘이 우리의 역사에서는 아주 본래적으로 강도 높게 계속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 이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사에 보면 고려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무당들을 소집을 했는데 그 기사가 나옵니다. 무려 수백 명을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이만큼 그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접합운생, 호생이라는 이런 사상들이 뭐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철학 사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사실은 원래부터 공유하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사상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너무 독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성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또 교수님이 그 강의 강좌 첫 시간에서 얘기하셨던 네오샤머니즘을 지향한다는 말씀하고도 연관되신 것 같네요. 그럼 좀 더 세세하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사진에 있는 분이 최치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접합운생하고 호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세대들은 홍익인간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념이기 때문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접합운생이나 호생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교수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호생이나 접합운생이 홍익인간보다 더 본래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단 호생이라는 말은 그 중국의 역사가인 범역이 후한서라는 그의 대표작에서 그 동의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 표현을 썼죠. 고생, 살리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네? 살리기를 좋아하는, 생명력의 재고, 이거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범유업이 본 동이 문화의 특징입니다. 친생명적인 문명이라는 거죠. 거기에 뭐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죠. 홍익인간만 하더라도 사람인자의 사회관자 딱 그 새겨져 있어서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방향성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데, 호생은 인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생명력을 제고하는 식으로 그 더 광범위하고 더 보편적이어서 저는 호생이라는 말이 접하고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마찬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 홍익인간보다 더 오래된, 더 시원적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보다. 그 다음에 접하군생은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최치원이 우리의 사유를 저 사자성어로 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살아남게 된 철학성이죠. 묻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살린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캐머니즘적이고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보다 더 앞서서 사람과 그 세상 만물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접화군생이라는 표현에서 접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접이라는 게 접신할 때 접입니다. 접속할 때 그 접이고요. 생명력의 재고를 어떻게 지향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접입니다. 하나 된 나와 상대가 객관적인 3인칭으로 저만치 떨어져서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2인칭적으로 서로 만나서, 만날 접자죠. 이을 접자. 한데 어울린다는, 그게 접할 때 화자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한 소통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이러한 접화군생의 철학 아닙니까? 샤머는 접신된 사람이거든요. 신과 하나 된 사람, 신내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샤머니고, 또 제가 보기에 그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샤머니는 저는 철학자라고. 우리 상고사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샤머니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이렇게 떨칠 수 있는 고대 철학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샤머니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매우 강했던 그러한 점들. 뭐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그 서양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서양의 철학이 혹은 서양의 문명이 그리스에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합니다. 그리스와 그 건국 일척의 싸움을 벌였던 한니발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카르타고. 카르타고도. 카르타고죠. 그 문명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아프리카. 예, 네, 근데 한때는 그리스와 그 서로 자웅을 겨뤘던 나라이죠. 그 승자 복식이 역사의 복식이기 때문에 해안 문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문명도, 우리의 역사서도 우리가 그 해안 순간에 이제 사라진 것들이 많죠. 고구려가 무너졌을 때, 뭐 등등등등 해서, 백제가 무너졌을 때, 등등등 해서 사라진 건데, 여하튼, 카르타고에는 그러한 그리스의 뭐 보금가는 문명이 없었을까요?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또 어떤가요? 뭐, 그리스 사람들이 수학과 철학을 자기네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집트에 유학 갔던 그리스 사람들이 배워온 것이라는 그러한 그 새로운 뭐 발굴이나 보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 철학이 혹은 그리스의 문명이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라져서 없어진 카르타고의 문명이나 혹은 그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이집트의 문명에 비해서 그리스의 경우에는 보존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학편이 실존된 게 거의 없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대한 저술들이 BC 몇백 년 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지금도 철학과에서 혹은 뭐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새로운 성과가 나오고 할 만한 그러한 포텐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이 그 서양의 어떤 문명사의 큰 주춧돌로서 지금까지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즉 가장 그 그리스적인 문명은 동어 반복 같지만 그리스에서 꽃핀 거죠. 다른 데서도 꽃이 피긴 했지만 그리스만큼 강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샤머니즘이 세상의 어느 문명에나 다 시원의 사유에서 꽃피었지만 그게 한국처럼 강력한 그 드라이브로 꽃이 펴서 고려 때까지 잘 그 간직되어 왔던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스스로 샤머니즘에 대해서 죽은 개 취급하고 그 천박한 문화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발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제가 좀 흥분했죠. 저 낫지 않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합운생과 호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홍익인간보다 더 근본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접합운생은 생명이 어우러져서 서로 살린다라는 뜻이고 호생도 살리기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샤머니즘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접합운생의 접자가 만남이라는 걸 접신의 접자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걸 또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미 대답을 해주신 얘기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고유한 문화 서로 지적하신 홍익인간, 접합운생, 호생이 우리만의 어떤 사유는 아니고 보편적인 샤머니즘적 사유를 표현하고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그 질문을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다른 사유와는 구별될까요?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그 서양의 사유와는 또 좀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특색이 있다고 보십니까요? 니체와 하이데거가 서양의 사유의 근원을 아주 깊이 연구를 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의 사유는 아낙시만드로스로 소극되는 허무주의와 반생명주의다 라는 게 니체와 하이데거의 진단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그 단편을 보면 태어남이라는 것에 대한 저주를 뿌리고 있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페널티로서 죽어야 한다는 이런 그 저주 섞인 단편이 서양 철학사를 열어 밝혔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자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니체와 하이데거는 서양의 사유는 허무주의와 반생명주의 그리고 이게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적인 전통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샤머니즘의 철학서들은 신생명적인 건강한 정신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생명적인 물질주의가 석권하고 있는 현대 문명에 대한 하나의 안티테저로서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에게 부족한 어떤 신명나는 즐거운 학문이 우리 철학의 어떤 엣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매주 월요일마다 그 성천 아카데미 그 등교할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걸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과
즐거운 학문을 공유할 것 생각하며,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제일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어서 이런 긍정적인 정신이 그 철학의 고갱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이런 방식의 사유는 적어도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결이 다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체와 하이데거가 예전에 아나키만디우스의 사유를 허무주의와 반생명주의로 요약한 것에 비하면 이런 샤머니즘적인 사유는 생명을 강조한다라는 이런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사유가 어떤 점에서 현대철학이나 현대과학으로 무장한 오늘 우리에게 의의를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사유와는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여러분, 저는 답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유를 더 선호하게 말은 아닐까요? 세상에 어느 생명이 반생명적인 철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생명은 이미 이 세상에 던져준 순간부터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니체와 하이데거가 서양 문명에서 목도한 허무주의, 반생명주의는 일종의 데카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리스 철학에서 서양 문명이 싹텄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서양 철학은 데카당스였을까? 그러나 니체는 서양 철학이, 즉 그리스에서 만개한 서양 철학이 서양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서양 문명의 하나의 클라이막스였던 거거든요. 그것도 클라이막스가 약간 지난 다음에 어떤 디클라인하는 변곡점. 그래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 시대를 서양의 문명에서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시절로 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아낙시만드로스가 등장하면서 점점점점 데카당스로 이제 빠져들게 됐다는 게 니체의 진단인데, 뭐 여하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허무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반생명적인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이데거와 니체가 진단한 서양의 내리막길입니다. 이를 친생명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명성을 제고하는 샤머니즘의 원시 반응, 업데이트,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면 현대 철학이나 현대 과학,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의 전체적인 경향을 물질주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연과학도 일종의 물질주의적인 사유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연과학에 근거한 물질주의적인 사유가 우리 문화 전반에 녹아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명에 대한 샤머니즘적인 그 사유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오늘날 만연한 물질주의에 대한 해독제로서 신생명적인 정신주의인 샤머니즘, 특히 그것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버전에 제가 붙인 이름인 네오샤머니즘을 지향합니다. 이걸 빨리 복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복원은 역사적인 그 시원을 되돌아가는, 이것도 따라가는 것에서 출발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신생명적인 텍스트들을 제가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읽다가 말은 네루다의 시라는 작품을 다시 읽겠고요. 그다음에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감상했던 적이 있는 고흐의 또 다른 걸작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감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톤 브루커의 교향곡 4번을, 교향곡 5번에 오늘은 네 번째
악장의 피날레 부분을 연동해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셋 다 엄청난 그 포텐셜을 지닌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게 그 덩어리가 한 번은 시로, 한 번은 그림으로, 한 번은 음악으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감상하게 될 텐데, 네루다의 시부터 다시 낭송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반부만 읽고 끊었었죠. 자,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적용을 하자면 네루다의 시는 접에 관한 2인칭적인 만남, 시와 내가 어떻게 서로 접속이 되었는지, 혹은 접신이 되었는지, 이 체험에서 위대한 예술이 나오고 위대한 깨달음이 나오고 위대한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는 그 문명은 반생명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데카당스인거죠. 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낭송합니다. 그래, 그 무렵이었다. 시가 날 찾아왔다. 난 모른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선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목소리는 아니었다. 말도 침묵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선가 날 부르고 있었다. 밤의 가지들로부터 느닷없이 타인들 통해서 격렬한 불길 속에서 혹은 내가 홀로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저만치 지키고 섰다가 나를 건드리보냈다.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입술은 얼어붙었고 눈 먼 사람처럼 밖을 캄캄했다. 그때 무언가가 내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다. 열병 혹은 잃어버린 날개들, 그 불탄 상처를 해독하면서 난 고독해져갔다. 그리고 막연히 첫 행을 썼다. 형체도 없는 어렴풋한 순전한 헛소리, 쥐뿔도 모르는 자의 알량같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체험할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때 나는 갑자기 보았다. 하늘이 흩어지고 열리는 것을, 행성들, 고동치는 농장들, 화살과 불과 꽃에 불쑤셔진 그림자를, 소용돌이치는 밤을, 우주를 보았다. 그리고 나, 티끌만한 존재는 신비를 닮은, 신비의 형상을 한 별이 가득 뿌려진 거대한 허공에 취해 스스로 순수한 지면의 일부가 된 것만 같았다. 나는 별들과 함께 떠돌았고 내 가슴은 바람 속에 풀려났다. 유석 씨, 그 겨울 밤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 스크린을 봐주시죠. 오늘 그 읽은 네루다의 시의 후반부 주제는 밤 하늘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네루다는 소용돌이치는 밤을 보고 우주를 보고 완전히 그 하늘과 하나가 되었죠. 저는 밤하늘만한 그 스펙타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태고적부터 있어온 세상은 밤하늘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신의 고유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150억 년 전에 대폭발로 생성되어서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은 수십에서 수백만 광년의 시간을 가로질러서 45억 년의 나이를 먹은 이 땅에서 600만 년의 진화로 오늘에 이른 우리에게 영롱한 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불빛이 이렇게 오래된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기까지도 합니다. 밤하늘은 이처럼 있음과 없음, 잠재성과 현실성, 드러남과 추문, 멀고 가까운, 과거와 현재,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한데 어우러진 존재 사건의 장엄한 스펙타클입니다. 저는 세상의 진리가 밤하늘에 다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밤하늘을 고유하게 표현한 게 우리가 막 읽었던 네루다의 시이죠. 그러면 이 밤하늘을 또 좀 다른 방식으로 독특하게 고유화해낸 작품으로 고고의 별이 빛나는 봄, 별이 빛나는 밤, 이거 잠깐 볼까요? 예, 이 작품이죠. 뭐 여러분 다 익숙한 작품일 텐데 여러분에게. 근데 이 고고가 수신자로서의 예술가의 사명에 대해서 자연 속에 이미 그림이 완성되어 있고 자기는 실타래를 풀듯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림을 그린다는 말인데 말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곡가 말로 자기가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작곡되는 거다 라는 그 말로의 말하고 잘 어울려집니다. 다음으로 조금 넘어갈까요? 네,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전면에 보면 왼쪽에 여러분 편백나무가 보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그 뒤쪽으로 가요. 앞쪽. 네. 이게 편백나무입니다. 검어게 쭉 솟아 있는 거 말이죠. 이 편백나무 한 그루가 꿈틀거리면서 불타오르듯이 하늘을 향해 농솟음 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봤을 때 나무에 꽂혔습니다. 별이 아니라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인데 저는 이 나무가 감상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밤하늘의 별들도 횃불처럼 성운의 모습으로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하늘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의 바다로 묘사되고 있죠. 아, 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고고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미쳤다기보다 신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저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초승달 좀 보세요. 초승달인데도 달은 강력하게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과는 달리 고고는 사실 편백나무의 온 정성을 기울였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 고고 한 마디 여기 제가 받아 적어놨습니다. 고고가 쓴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릿속이 온통 편백나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능합니까? 편백나무만 생각하는 사나이. 해바라기 그림들처럼 편백나무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편백나무를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기 때문이다. 저 글은 편백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관찰하고 온전히 그리기 위해서 고고가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쪽으로 가볼까요? 대지에서 불꽃처럼 솟아올라서 밤하늘을 가릴 태세인 편백나무하고 그 다음에 대지로 쏟아져 내릴 듯한 밤하늘의 별들이 투쟁하고 있는 고고의 그림은 하이데거가 예술작품의 요체로 본 대지와 세계의 투쟁을 연상케 합니다.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 투쟁을 브루크너는 자신의 교향곡 5번의 4악장 종결부에서 약 10분간 제가 커팅을 해왔는데요. 음악적으로 웅장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브루크너의 5번 그 4악장 종결부를 감상하실 적에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눈여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전개되는 그 금관악기와 타악기 사이의 투쟁이 편백나무와 밤하늘의 별들 사이의 투쟁 혹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대지와 세계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지휘자, 같은 연주자인 카라얀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76년 레코딩으로 그루프너의 5번 휘날레 부분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같이 감상해보겠습니다.